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으로 가득한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고요. 오늘 새벽 시간에 이 시간에는 다 이 말씀을 못하겠다고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언제 다시 나를 잡아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7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은 거의 서머리 수준 오늘 말씀에 그냥 핵심 요약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교회, 지상의 교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6장의 그 마지막 대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받아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인을 이렇게 떼시는 겁니다. 여섯 개까지 뗐어요. 다섯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 그렇죠? 예. 환난과 불신앙과 그 박해를 이겨낸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아주 큰 지진과 태풍과 하늘이 말리고 산과 섬이 떠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 재앙, 또 생태계의 부메랑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자 일어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 돌린 또 죄와 욕망을 따라 산 그들에게 돌아갈 보응과 같은 것이죠. 예.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태양 없이 살아가는 식물과 같습니다. 태양계 안에. 그래서 그것이 자체가 스스로 저주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과 등지고 사는 것은
죄와 악과 사단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미 보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이미 보응이,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달리거나 아니면은 식어버린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그리고 저주받은 삶을 향해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섯 번째 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자연의 복수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숨을 곳을 찾던 땅의 권세자들이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이게 나오지 않지만 어린 양의 진노이니 누가 능히 이를 피하고 설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서겠는가? 그 땅의 권세자들이 탄식하면서 외치는 장면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신문 사설에 한 세기 내내 100년 내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를 막겠는가? 누가 전쟁을 중지시키겠는가? 누가 저들의 마음을 히틀러의 마음을 푸틴의 마음을 누가 돌려놓겠는가? 그리고 이 팬데믹의 기세를 과연 누가 꺾겠는가? 방송에서 또 신문 사설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미래 전문가들 입에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탄식처럼 나오는 추상적인 질문,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 과연 여기에서 피해서 설 수 있겠는가? 이제 아직 일곱 번째 인은 떼지도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인은 뭐냐면 미리 살짝 엿보면 일곱 나팔을 풀고 일곱 대접을 여는 것입니다. 일곱 인도 이렇게 굉장했는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점입 가경입니다. 굉장한 감당하지 못할 그런 파국 재앙이 그 가운데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섯 번째 인을 풀고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회의 중간에 파우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콘서트나 오페라나 아니면 어떤 큰 행사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한 번씩 파우제가 있는데 음악회 안에 있는 중간에 그 쉼을 뭐 인터루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인터메조 같은 말이죠. 딱 절반이라는 이야기인데 예 바로 그 막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은 바로 인터메조 이 막간입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90분 기간에 한 가운데를 잘라서 거기에도 인터메조가 있죠. 그게 뭐죠? 하프타임이죠. 그래서 축구의 하프타임 몇 분이에요? 10분이에요? 15분이에요? 15분? 확실해? 15분, 오케이. 그 15분은 무슨 시간이에요?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먹고 쉬는 시간. 그러기에는 조금 길고요. 그렇다고 진짜 쉬기에는 턱도 없이 짧은 시간이죠. 그러면 그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거기에서 분위기가 바뀌는 시간이죠. 발레 공연이든지 어떤 이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공연에 바로 그 인터메조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동네에서 하는 콘서트라고 해도 잠깐 쉬고 나가면 예, 한국 같으면 갑자기 후반전에는 한복을 입고 쫙 나타나기도 하고 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마 그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게 인터메소입니다. 실제로 음악 안에는 그 간주곡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런 인터메소용 간주곡들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작곡가들은 완성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7장은 바로 그러한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의 인터메소. 그러나 전혀 다른 음악이 거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환난과 재앙 사이에 이 간주곡이 7장에는 흐르고 있는데 이 간주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 진정한 미래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알곡 성도에게 그리고 하늘의 커튼을 보는 이들에게 결론이 미리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휴식이 끝나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 예, 피 섞인 우박이라고 그래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난리가 아닐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번에 팬데믹을 좀 지나보니까 약간 알겠어요. 예, 팬데믹이 처음에 왔을 땐 사람들은 정말 이게 전염돼가지고 막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막 응급실에 갔다가 잘못하면 복불복으로 막 죽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이제 불안과 공포 심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선 피하고 봐야지. 그래서 일단 문을 닫고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 살림이 어떻게 되든 학교가 어떻게 되든 뭐 예배? 예배가 우선이었나? 어쨌든 문을 닫아 걸고 일단 비를 피하고 보자. 그런데 잠깐 그러고 있으니까 뭐 화장지도 좀 사놓고 그죠? 라면도 눈치 보면서 조금 사놓고 그랬는데 이게 지나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나갈 거. 여기저기 흉흉한 소식들은 들리지만 이게 지나가지는 않아요. 또 그 다음도 그 다음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는 하지 말고 또 뭐는 해야 되지? 라는 거기에서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들이 되게 드러났죠. 정말 중요한 일만 우리가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게 됐죠. 그래서 옆집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앞집에서 예 젊은 분이 그냥 기저질환이 조금 있었을 뿐인데 그런 분이 돌아가시고 그러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쟁을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겪는 전쟁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결정짓고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힘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런 어려움들은 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막 진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다. 그 제가 언젠가부터 예배 시간에 코로나 얘기를 하지 않기를 예,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 또 하고는 있지만 뭐 기도 시간에 뭐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예. 뭐 또 어느 때까지입니까? 뭐 이것이 끝나면 이 비가 지나가면 또 비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 비로 올 너개들은 이것은 끝나지 않는다. 계속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세계를 우리들의 무대로 삼아서 우리가 이 안에서 잘 살고 오래 살려는 욕망이 있는 한 바이러스는 끊임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욕망도 같기 때문이죠. 예,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 또 다른 어려움들이, 또 다른 질병들이 예, 우리가 암을 극복한다면
예, 병은 그 다음 레벨로 또 레벨업해서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장생불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정한 삶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생명의 가치를 바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다시 소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눈앞에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맛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바쁜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눈앞에 발등의 과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쁘고 살얼음에 어렵고 육체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과제도 있고 심란한 일도 있는 것이 2022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뭔가 삶에 숨가쁨이 있고 그것이 2022년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21년에도 2020년에도 여러분의 청년 시절에도 결혼 초에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잘 나갈 때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적어놓지 않았겠지만 일기에 한 자락을 본다면 분명히 그와 같은 푸념이, 탄식이, 두려움이, 절망이, 외로움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고비만 넘어서면 그 다음 고비가 있습니다. 제가 21년 한마음교회를 섬기면서 한 해가 지나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올해가 고비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에이, 목사님 복도 많아 뭐 잘 되고 있는데 뭐가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예. 병을 고치고 잘해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죠? 아니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싸움은, 예, 그 과제는, 예, 항상 언제나 마음이, 예, 무거울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고비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터메조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특별 새벽 기도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을 이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전혀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질 때 누가 거기에 설 것인가? 그들이 질문을 할 때에 오늘 7장은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실제로 많은 재앙과 그리고 싸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작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7장입니다. 그러려고 해서가 아닌데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또 그 7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은 가장 세계에서 가난하고 그리고 미래가 없는 나라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 노비 출신과 아주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그리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반응하였다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아유 팔자도 몰라 주제도 몰라 왜 예수 믿는다면서 왜 꼭 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한풀이를 하는 걸까? 아니요 그게 아니었죠. 그들 안에 새로운 음악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갖고 있는 거죠. 누가 능히 설이요? 답은 뭘까요 여러분? 서는 사람들이 설 겁니다. 예. 서는 사람들이 맞죠? 예.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들은 서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01편에 보니까 또 교만한 자들은 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서는 자가 설 겁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설 겁니다. 여러분, 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서는 사람들이. 그런데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만 바라보고, 예, 이 바람 지나가면 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만 어떻게 좀 올라가면 뭐 아, 세상이 불이하다 겉으로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아, 나에게 이번 이것만 좀 생기면 내 주식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아, 조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 더 펴지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폭격을 탁탁탁 맞으니까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세상이 이렇게 어렵구나.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얘기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이들도 그런 탄식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맞게 되니까. 제가 인류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 그랬죠, 어제? 얘기 안 했나요? 예, 7% 정도라고 그럽니다. 7% 정도. 얘기했어요? 7% 정도. 그렇다면 인류가 만약에 이제 100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7%면 몇 억인 거예요? 7억이죠. 예. 7억 정도가 복음적인, 복음 DNA를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는 그 7억도 다 간증을 해보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억 정도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요. 93억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일까? 이를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복음 사역자들과 선교사들과 그런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탄식을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때도 있죠. 독일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90%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캐톨릭 개신교 포함해서 그것도 상당히 액티브한 활성화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죠. 그래도 한 50% 정도가 교회세를 자발적으로 냅니다. 자발적으로 교회세를 떼어가게 하는 사람이 아직도 50%가 돼요. 캐톨릭 개신교 합해서 약 25%. 대단한 거죠. 그러나 고백은 없습니다. 전통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전통 안에 살면서 거기에 적대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여하겠다는 그런 기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신앙 고백은 사라져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탄식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독일의 정말 복음적인 생각의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는 약 한 30만 정도예요. 독일 사람들에게.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교회는 왜 이렇게 작은가? 과연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는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 믿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게 아니죠. DNA만 살릴 수 있다면 주라식 월드도 열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적에 그 뿌리조차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고향에서도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주님 앞에서도 그를 적대하는 이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완악한 이들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촛불이 켜있는데 촛불이 어둠을 탓합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 홀로 외롭게 불을 밝히고 있는데 온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온 세상이 어둡구나. 그게 아닌 거죠. 촛불이 이 세계를 규정하죠. 어둠을 규정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생명을 규정하죠. 하나님의 보좌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 concentric circle, 그 동심원을 따라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죠. 10명이 있는데 한 명이 간신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9명을 견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어려움들이 닥쳐올지 몰라가 아니라 오늘의 중심이 어제의 어려운 일과 내일의 어려운 일을 주관하는 거죠. 여러분, 이 7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자신감 있게 소리를 바라고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그러한 7%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7% 그리스도인, 계시록 7장 그리스도인. 그런 이들이 하늘에 가니까 얼마가 되었느냐? 14만 4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입니다. 12지파를 제곱한 것. 그리고 천, 완전수, 완전수, 완전수입니다. 12지파는 그 자체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야곱의 열두 아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의 DNA를 가진 이들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하나님 편에서 완성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뭘 완성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일으키시겠다. 그건 DNA를 말하는 거죠. 그 DNA는 뭐냐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DNA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명이 살아있으면 인류는 산 것입니다. 7억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촛불이 일곱 개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촛불 세 개면 우리 집은 밝아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마음 교인이 살아있으면 유럽의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독일 분들에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기 한인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의 목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부심과 그리고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촛불이 초의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밝게 하리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저는 그게 뭐가 뭐 사랑과 선행을 하고 연탄 찍어갖고 달동네가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소금이 자기의 자존감과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의 맛이에요. 그런데 나 넣지 말고 저기 케첩 넣어요. 나는 오히려 맛을 버릴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오히려 좋은 말을 더 많이 알지도 몰라. 나는 잘 몰라요. 예배 시간에 늘 졸기만 하는 거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탄식하는 이들에게 14만 4천,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온전하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보좌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도 실패하고 예수님도 실패하고 구약도 실패하고
초대교회도 실패하지 않았을까? 로마 제국을 이기지도 못하고 박해받으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않았는가?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자취도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사라져가지고 바울사도는 로마까지 갔는데 예. 사도행전 28장은 미완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열고 요한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14만 4천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완전수로 나타나서 그런데 그들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 이제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디선가 나타나서 어린 양의 인침을 이마에 받게 된다는 거죠. 인치심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 인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인치심은 약속의 성령인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이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셨다. 이 기업이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이식받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뭐를 가졌다고요? 믿음의 수신기를 가졌다고요. 복음을 이식받으면 우리가 복음의 DNA를 가지면 우리는 그 은혜를 늘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수신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에 늘 인치심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주여 부를 때 여러분 안에 가슴이 뜨거워질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기관이 있으니까 연소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성령이 기름을 좀 더 떼시면 우리가 훅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언제나 유입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수신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 기름을 넣는 거잖아요. 기름을 어떻게 넣어요? 꿀꿀꿀꿀꿀 이렇게 넣잖아요. 예? 이러면 석유 안 따라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기름 루트가 있으니까 기름이 필요하면 계속 붓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죠. 이것은 왔다 갔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기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모터나 모든 이런 기관에는 뭔가 표준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표준이. 그래서 그 표준이 있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씨를 딱 찍어서 보장을 해 주십니다. 요즘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전기차 충전하는 데들을 여기저기다가 우선순위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놓습니다. 갈수록 이제 그럴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언제라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 그게 인치심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올수록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깨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얼굴에 회의적인 표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 매직 워드 안에 있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를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으로부터 피난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2017년인가요? 아이티에 태풍이 와가지고 마을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속 160km로 태풍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 그 남태평양 열악한 예, 시설에 있던 마을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지도에서 마을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구조팀들이 가가지고 아, 슬퍼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뒤에 그 마을 사람들이 예, 그 동굴을 만들어 놨었던 거예요. 동굴을. 그들이 지혜가 있죠. 동굴이 있어가지고 예, 그 동굴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4박 4일 동안 550명이 거기에 피난해 있었는데 고스란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예.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었다는 거죠.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씨를 찍어서 우리에게 우리는 언제나 은혜 받을 수 있고 언제나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을 쳐서 그들의 소유권을 하나님은 주장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유권입니다. 이것은 예, 노예 관계도 예, 인을 찍죠. 그러나 이것은 아름다운 예속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이 세상이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예수쟁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 간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이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교회 가서 오늘 새벽 기도 갔더니 피곤한데 그런 얘기를 아마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니까 새벽 기도 갔더니 좀 피곤한데 예. 우리 예, 아이들이 새벽 기도 가고 학교 갔는데 피곤하냐 하면 안 피곤하대요. 왜 안 피곤하대요? 가서 잘 잤기 때문에 새벽에 가서 뭐 예, 새벽 기도 자리에서 잘 잤기 때문에 몸이 가뿐하다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악과 오염해서 그리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지킬 수 있다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확실히 표를 해놓은 사람들에게는 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표하는 것을 누가 주저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에게 완장을 찬다면 하얀 옷을 입힌다면 머리에다가 어떤 모자를 쓴다면 그 아이들은 우선적으로 지켜주고 안전하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마다 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예속이다 구속받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인침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구별하고 인정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4만 4천은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선택된 거룩한 자들, 그들만이 천국에 가는 혹은 이제 계시록 4장 이후에는 환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에서 휴거해버린 것이다. 14만 4천은 교회의 휴거, 이제 하늘로 올려졌다. 글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이후에 4장부터는 이제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14만 4천이 12지파이니까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이 다시 회심하고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이제 부흥한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찌른 그를 다시 바라보고 애통하게 되기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을 스가랴 12장 10절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바울사도는 자기 동족과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인
바로 열두 지파 그 유대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애절하게 기록하고 있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의 수가 유대 민족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돌아오면 마지막 날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성지순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과제는 아니죠. 히브리인들은 그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한 모델이었을 뿐입니다. 열두 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선택한 열두 제자는 택하심의 표현이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144가 12 곱하기 12 완전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계시록 7장은 두 번째 부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모든 천사들이 보좌 주편에서 일제히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울상을 지으면서 반문합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당신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울상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그렇게 신실하죠? 다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예, 이번 겨울이 유럽이 추울 거랍니다. 그래서 터키 남쪽의 휴양지에 독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릴 거라고 그러네요. 예, 휴가를 가서 월드업을 그렇게 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아무도 안 드리죠. 예, 여러분들이 주일 끼고 휴가를 가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던가요? 아무도 안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도 따라 안 드렸죠? 네. 왜냐하면 우리만 이상하게 예수 믿는 것 같으니까 세상은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났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DNA의 힘입니다. 쭉쟁이가 날리고 나니까 알곡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네.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고 타작마당에 키질하듯이 농부가 키질을 하고 나니까 알곡만 남은 거예요. 예. 흉년인 줄 알았는데 태풍이 오고 가뭄이 들고 그래서 뭔가 건질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추수의 때에 보니까 알곡만 다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쭉쟁이는 가고 알곡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7%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없어져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돌아와야 될 사람이죠. 그러나 100억을 견인하는 것은 7억의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런 확신과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오너는 아니죠. 대부분은 오너가 아니고 여러분은 거기에 속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 안으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나의 기도와 나의 존재 때문에 여러분이 복받는 줄 아세요? 그 얘기를 하면 좋아하지 않겠지만 뭐 얘기해도 됩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들은 희게 된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천국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천국 DNA 하나님 자녀의 DNA를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고 어린 양의 인치심과 정죄함 없는 흰옷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 지상의 교회이고 그리고 인류의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이들과 흰옷 입은 성도들을 향한 보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흰옷 입은 천국의 성도들이 그들의 구원이 바로 이를 위해서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련을 넘어가거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늘에 불려 올라가서 하늘의 교회가 되어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입니다. 존 파이퍼가 열방을 향해 가라는 그의 책이 있죠. Let the nations be glad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교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궁극적이지 않고 하나님은 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노력이 지나가 버릴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의 환상입니다. 그때 더 이상 선교는 없을 거예요. 그때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온전한 예배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일시적인 필요성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배가 남녀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라면 선교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지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결혼의 언약관계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보상 두 번째는 그들이 보호와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보좌의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회여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일어서라. 하나님 중심의 궤도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의 예배자로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기뻐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는 나의 첫사랑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복음의 인치심의 통로로 사용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7%의 자부심을 가지고 14만 4천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자부심을 가지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알리는 여러분 좋은 음식점을 소개하려면요 말이 많이 필요해요. 맛있더라, 가성비가 좋더라, 주차는요 주차하기도 뭐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날마다 맛있어. 늘 그런 건 아닌데 언제 가면 괜찮고 그리고 뭘 시키든지 맛있어.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값이 싸. 아주 싸다고 말할 수도 없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도는 쉽습니다. 그냥 교회 오세요. 그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보이고 내 인상을 좋게 하고 그러다 보면 전도 못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무슨 C.S. 루이스 책 선물하고 그러면 전도 못합니다. 예, 예배로 나오고 어린 양이 보좌 앞에 나와야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증에서 처음 나오니까 광야 찬양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밖에 있으면서 눈물이 납니까? 그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면 안 되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오고 지성소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도는 너무나 쉽습니다. 옛날에 전도 잘하는 분들, 권사님들 다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 저는요, 요즘 무슨 시험이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나하고 한번 가. 그래서 그냥 한번 데리고 가는 거야. 내가 가서 설거지 해줄 테니까, 그리고 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저들이 누구인가, 왜 저 흰옷을 입고 왔는가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그들은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 간증이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이웃이요, 저 말이죠. 하늘과 땅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 될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 주님께 올라가서도 계속 될 겁니다. 천국에 가면 간증기가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에다가 또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 예, 민지, 예, 그래서 14,373년 후에 기회가 돌아올 겁니다. 예? 아, 우리 지상의 사건으로 보자면 아마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시간이 금방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나눔을 할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7장에는 다민족 비전이 있습니다. 천국은 다민족 비전입니다. 예, 나라와 족속과 그리고 백성과 방언, 이 세상은 그들을 만족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민족 천국 비전, 우리가 이 위대한 사명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